네가 아까 말한 대로 90년대 시스로 약간 이런 느낌인가? 미니기와 박지장. 그렇지, 그렇지. 철이와 미애 같네. 철이와 미애 네가 어떻게 알아? 아니 뭐. 너 태어났을 때 아니니? 뭐 아마 그만 때쯤이었을 거예요. 뭐 자료화면으로 봤죠, 저런 거. 미준기와 박재상 지금 이 톤은 너 대박인데? 미니기와 박재상. 좀만 더 올려볼까요, 좀만 더? 좀만 더 올려봐, 좀만 더. 미니기와 박재상. 이런 느낌? 몇 개 가볼게요, 그냥. 오, 좋아. Go, oh, oh, oh. 미니기와 박재상. 한 두 개만 더 해볼게요. 욕심나지. 네, 욕심나네요, 이거. 해보니까 감기네. 딱이네, 이거. 가볼게요. 미니기와 박지상. 아, 나는 첫 번째 게. 네, 대박이었어. 치죠, 그러면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어이. 서로 만나서 음악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특이한 점은 같이 음악을 듣고 수다를 떠는데 형님 요즘 노래도 요즘 노래인데 음악은 90년대 음악이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그지 90년대 음악 좋지. 한참을 듣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93년생이더라고요. 굉장히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고 나이의 격차가 전혀 안 느껴지는 굉장히 특이한 친구예요. 특별한 친구입니다. 싸이 형님은 여태까지 느낌이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. 저한테 말씀드렸던 게 어린 친구들의 이런 감각 같은 거를 좀 영향을 받고 싶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엄청 둘 다 놀듯이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.